동네 왜 끊겼냐면요, 긴급 재난 문자 있죠. 그거 오니까 동영상이 끊겨버려. 그래서 다시 누른 거예요. 사람들 막 그러더라고. 일부러 나눠서 하냐, 뭐 광고를 목적으로 하려고 한 거냐. 아유, 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나눠서 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긴 거예요. 다시 플레이 누르고 다시 한 거예요, 지금. 또 문자 나오면 나올까봐 두렵네, 또. 긴급재난 문자는 막을 수가 없잖아. 아, 비서. 경기 매출이 시작됩니다. 밥 뺀 소리죠. 사실, 난 알아보겠다. 잘 배출되네. 맛있어요. 맛있네. 아, 몸 금방 만들어요. 못 만든 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보약을 먹네. 보약에다가 마늘 하나. 그래? 마늘이야, 마늘. 자. 모든 걸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떠나? 잘 모르죠. 쉬어 먹어요. 잠 빼라서 그냥 쉬어 먹었어. 잔뼈가 아니야. 뼈가 너무 많아요.
없어, 수장. 그걸 다 밥 말아서 국물하고 같이 먹을게요. 깔끔하게 먹어야 돼. 파김치 썼네. 딱 신 파김치 딱 좋아요. 힘들어 보여서
멀리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본부로 소환된 두 친구가 알고 싶은 건 우리가 왜 누구세요? 너 뭔 소리야? 생존보가 담긴 USB였군요. 저거 트랜스포트에서 문제 되고. Ma'am. And I know the drive is gone, but we are in this box. 깔끔. 클리어.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나 어디 안 가. 나 바깥에 소리 나길래 뭔 소리가 있지. 엄마! 국물 조금만 더 줄래요? 아, 이따 내려갈 때 버려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내가 이따 버릴게요, 내려가면서. 엄마! 국물만 한 숟가락만. 많이 말고. 국물 한 숟가락, 아니야. 소금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집어넣었더니 약간 짜네. 한 숟가락만 줘요, 국물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이면 돼. 마셔. 알았어. 국물이 더 늘었어요. 이 남자는 스마트폰 사설 수리기사 승현. 죽은 폰도 살려내는 심폐소생의 대가. 감사합니다. 지문인식 잘 되고요. 카메라랑 전화는 이상 없습니다. 네, 얼마라고 했죠? 10만원이요. 근데 뭐 사진첩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첩이요? 복구되어 있는 연애 흑역사. 이게 다 뭐예요? 다 지웠던 건데? 고객님의 B컷이죠. 네?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A컷,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은 B컷. 그럼 뭐 어쩌라고요? 내가 깔끔하게 영구적으로 삭제해드리겠습니다. 또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승현이 고객들의 사생활이든 데이터를 복구해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던 어느 날 새벽 5시부터 급히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 핸드폰 데이터 복구하는 거 맞죠? 만신창이로 두들겨 맞은 스마트폰을 들이미는 선글라스의 여인. 기기 자체를 수리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기는 상관없어요.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나 사진 그런 거 아니에요? 전원이 안 들어오죠. 이거는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단 건가요? 데이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세요. 돈은 원하신 만큼 드릴게요. 부탁합니다.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고객님. 가린다고 가렸지만 몹시도 낯이 익었던 여자의 정체는? 삼성 의원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김태산의 아내 윤민영이었던 거죠. 윤민영 회장님, 회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계 은퇴 후 정치인의 아내로 헌신적인 내조 중이었던 그녀. 그런 사모님이 어째서 외진 사설 수리 업체까지 찾아냈던 것일까? 한때 윤 배우를 좋아했던 승현은 사생팬의 심정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복구하던 중 발견된 사진은 가정폭력의 증거들. 한두 번이 아닌 듯한데. 뭐야? 승현은 복구한 데이터를 김태산의 아내에게 건네죠. 배우님 폰에 숨겨진 폴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B컷이라고 부르거든요. 나한텐 이 사진들이 A컷인데. 3천. 실력 괜찮네. 3천만 원이요? 한구에 대한 비용입니다. 허나
승현은 정치권 찌다시의 실체를 친구에게 털어놓죠. 나 김민영 이사진 보는 순간 강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산의 민낯을 아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막 끌어올라. 너 김태산 그 사람 감당할 수 있겠냐? 야,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려보는 게 없어? 김소, 가자. 야, 이걸 여기서 올려? 일단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님 말고식 카더라 통신으로 그 사진을 올려버린 다음날 어째 승현의 사무실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마치 압수수색이라도 하는 분위기. 실내거지로 몰려든 맨인 블랙들이 돌연 승현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이는 PC 어제 올린 커뮤니티 게시글 때문일 텐데 게시판 글을 흔적 없이 지우듯 사람 하나 지우는 건 일도 아니라는 사람들. 그때 승현 앞에 나타난 김태산의 아내. 정보를 출처했던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걸 유출한 애송이가 걱정됐던 걸까요? 네! 왜 그랬냐고! 나 그 사진들 내 목숨 걸고 돼서 터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당신이 다 망친 거라고요. 거물 정치인을 건드린 두 사람이 살 방법은 하나. 제가 김태산 폰을 복제해서 조미 폰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라도 해보죠. 저 근데 저 혼자임으로 불가능해요. 배우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될 수 있는 건 빨리 준비 마쳐요. 유력 대권 후보인 김태산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방법은 비자금의 유무 입증. 방법은 김태산의 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재밌겠다. 만드는 것. 이제부터 그에게 오는 전화나 문자, 사진과 영상 모두를 몰래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생활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지칭하는 은어, 일명 탐정까지. 추악한 정치인의 민낯을 폭로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비컷? 영화 제목이 비컷. 한다는 전기 누설 스릴러. 동안이 또 친구만 나네. 김동완, 신화의 김동완 맞죠? 김동완. 그리고 악역 배우 하시는 분, 저분 진짜 착한데, 근데 얼굴이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주얼이라 알죠? 어느 분인지 알죠? 옛날 신세계 저기 최민식 형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이거 나가린데 하는데 와가지고 연장에다가. 하면서 최민식 형님 딱 쳐다보는 그분. 성함은 생각이 안 나. 성함은. 저분 진짜 착해요. 예전에 보조 출연했을 때, 아, 거기다. 옛날에 MBC 드라마 있어요. 역적. 역적에서 보조 출연했을 때 되게 추운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들 촬영하는데 저희들 괜찮냐고, 춥냐고, 안 추워요 하면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얼굴은 악역인데 진짜 착해. 너무 좋으신 분 같아. 눈은 맑아 진짜. 저 촬영할 때만 저렇게 악역이지 뭐. 재밌겠다. 비컷. 영화 비컷. 재밌겠네요. 재회에 들뜬 마음에 밤거리를 걷던 그때 차량 절도범 발견. Yeah, you. Hey, get away from my car, man. Oh, yourself. Sky. What? Stay back. Wait. 여자 대신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남자. 결국 오른쪽 다리 전체를 통깁스로 감싸야만 했으니 두 번째 데이트에서 휠체어 신세로 돌아온 독거남. 썸을 타던 중 남대 없이 간병이라 걱정했지만 I bet I could take better care of you than some have to face nurse. Oh. So you want to be my nurse? And take care of me. Why not? 강도가 오히려 전화위복. 사랑과 함께 간병인까지 구한 셈인가요? 젊은 날
사이에 부자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주택 보안 어플로 자신의 집을 원격 제어하는데요. 어느 날 그 철통 보안을 뚫고 들어온 매력적인 여자. 그녀와의 동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제목이 뭐지? 언덕위. 영화 제목이 뭐지? 붙여볼까? 여신 같은 간병인이 잠을 깨워 눈뜨면 솔직히 진짜 너무 이쁘긴 하네. 잠시 후 일어나 보니 사라져버린 그녀. 그의 스마트폰도 보이질 않는데요. 간병차 아예 그의 집으로 들어온 스카이. 헌데 뉴스에 등장한 그녀와 같이 살던 룸메이트의 사망 소식. 스카이의 이사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막 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아직 룸메이트의 죽음을 모르는 그녀! 클리어, 깨끗이 클리어. 뼈다귀도 다 깔끔하게 정리 정도는 내 몫이죠. 잘 먹었습니다. 빠빠이 먹방 끝.